여러분 혹시 광속도 불변의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영어는 그럴듯하지만 내용은 그냥 그거예요. 광속, 즉 빛의 속도는 불변한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여기서 불변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운동 상태를 지녔던지 간에 불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지구가 태양을 약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죠. 근데 어떤가요? 고개를 내려서 땅을 바라보면 땅은 내 발밑에 있고 속도가 앞다르죠. 그 이유는 지구는 우리와 함께 태양을 돌기 때문에 상대적인 속도는 없는 겁니다. 지구의 공유 속도는 우리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 속도가 다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우주의 진리인데 아인슈타인은 빛만 운동 상태와 관련없이 속도가 불변한다는 이유는 1905년에 내놓습니다. 아니 그 고귀한 선생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을까요? 사실 이 가설이 그냥 나온 소리는 아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19세기에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정식을 발견하는데 이른바 맥스웰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으로 우리는 전기와 자기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뭐 사실 그때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빛이 전기와 자기에 발생한다는 놀라운 아이디어까지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빛이 파동 형태를 지녔기 때문에 파동이 전달되기 위한 내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예를 들어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원리는 바닷물이라는 내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빛이 파동인 이유가 우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닷물과 같은 내질로 가득 차 있다는 가설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리학계의 최대 이슈인 우주가 어떠한 내질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과학자 물리와 마이크 헤슨은 엄청난 실험을 준비합니다. 과학계는 이때 우주에 가득 차있는 미지의 물질이 발견될 거라는 기대감에 불안했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때 실험했던 정교한 실험에서 빛의 매질 따위는 없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매질이 없는데도 파동을 생기는 그 물질, 그건 빛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물질이 빛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죠. 사실 종교계에선 환영하는 일이었죠. 빛을 신으로 보았던 종교계는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천재는 이 실험 결과를 인간이 풀 수 없는 미지 영역으로 놔두고 싶지 않았죠. 그는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이 매질이 없이 파동을 지닌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오히려 새로운 빛은 운동 상태가 불가능하게 속도가 불변한다라는 궤변 같은 이론을 발표합니다. 과학계는 경악 그 자체였죠. 마치 밀가루를 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다와 같은 똥단지 같은 소리였으니까요. 상대 속도와 무관하게 빛의 속도가 일정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순이 생깁니다. 관찰차에 따라 빛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사람과 시속 10만km로 달리고 있는 사람한테 모두 빛의 속도가 똑같기 위해서는 각 관찰차마다 빛의 속도가 달라야 되는 거죠. 이에 아인슈타인은 더 똥단지 같은 소리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빛의 속도가 변하는 건 아니다. 변하는 건 시간이다. 즉 우리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이 변하는 거고 또는 시간을 거리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모순이 해결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속 10만 킬로로 달리는 사람과 시속 100 킬로로 달리는 사람이 서로 느끼는 시간이 다르다면 둘 다 빛의 속도가 다르다고 해도 사실 빛의 속도 불변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수학적으로요. 근데 이게 너무 충격이죠. 빛의 속도가 불변한 거고 시간이 변할 수 있는 물질은, 이건 여담이지만 이로 인해 타임머신이라는 시간을 조작하는 기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은 정말 변화시키기 쉬운 물질이에요. 인터스텔라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죠. 근데 시간이 왜 변할까요? 이게 가장 놀라운 이야기인데 아인슈타인의 설명에 의하면 사실 우리는 모두 빛의 속도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데 빛의 속도로 이동 중하고, 사실 내가 지금 침대에 누워있다고 해도 나는 빛의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그게 공간상에서 이동한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상에서 빛의 속도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간상에서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빛의 속도랑 똑같은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차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태초에 탄생할 때부터 빛의 속도라는 속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변하지 않는 속도고 대신 방향만 바꿀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진행하는 방향을 완전히 시간 방향으로 바꾸면 우리는 공간 방향에서는 진행 속도가 제로인 거죠. 반대로 공간상에서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시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상에서 이동 속도가 제로니까요. 이 사실로 인해 광속이 불변한다는 것은 광속의 질량이 0이고 광속이 시간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질량이 없고 시간이 없는 물체들은 전부 다 빛의 속도를 지닌다는 게 밝혀졌죠. 중력, 빛, 자기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광속도 불변의 법칙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무리 빠른 속도를 낸다고 해도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만약 앞으로 친구와 약속해서 늦게 된다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잠깐만 기다려. 나 지금 빛의 속도로 가고 있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